홍색 파자마 캣톡. 제가 요렇게 일렬로 쫙 딱지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봤어요. 감찜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겉에서 봤었을 때 안쪽에서 감찜질을 했지만 그래도 실땀이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. 저는 이게 되게 많이 도드라질 줄 알았는데 다음 과정은 패치워크 하듯이 이렇게 한 줄씩. 패치워크도 우리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. 헥사곤 할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씩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? 요런 식으로. 근데 이게 평지 때문에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바느질을 해볼게요. 해보니까 딱지 접는 거는 재미없는데 감침질하는 거는 생각보다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또 이렇게 사람이 해봐야 왜 이거를 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왜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들은 요 작업을 하시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조각이 너무 작아서 돋보기 쓰시는 분들들은 돋보기가 필수여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좀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 작업을 처음인데 해보니까 너무 끝까지 감침질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모서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다, 있게 그냥. 아, 이 부분이 겉에서 하니까 평지를 좀 구부려 볼게요. 지금 이렇게 돼야 돼. 헥사곤 연결할 때그 패치워크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헥사곤이 이렇게 길게 연결할 때 이가 너무 반듯하게 잘 맞아서 바느질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. 지금 지그재그를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형지가 이렇게 구겨졌어요. 어차피 형지는 뺄 거니까 듬성듬성. 어차피 전 지금 이게 테스트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재미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. 모서리도 타이트하게 지금 제가 끝까지 안 꿰맸거든요. 한번 여기까지만 꿰매고 한번 뒤집어 볼게요. 근데 저는 이거를 해보니까 보이긴 지금 실땀이 보여요. 보이는데 실 선택을 좀 잘하면 좀 예쁜 스티치 놓은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서리 부분. 요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타이트하게 그 모서리까지 딱 집지 않았어요. 바느질을 할 때. 되려 그러면 더그 부분이 좀 지저분해지고 각이 질것 같고 그한 땀은 띄우고 옆칸으로 넘어서 바느질을 했더니 더 자연스럽게 붙어요. 위아래가. 생각보다 괜찮네요. 제가 요런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를 쭉 바느질을 해가지고 올게요. 짠.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. 얘가 지금 아직 형지를 빼지 않아가지고 좀 누르느라고 요 아이 이렇게 살짝 눌러놨는데 생각보다 딱지 자체가 단단해가지고 연결을 해놓으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이렇게 조금 나기는 하네요. 아직 형지 빼기 전이고요. 보여드리면 자, 요 느낌이에요. 제가 여기까지 한 작업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말 기대를 안 했어요. 저는 요 작업 자체가 저의 성향하고는 맞지 않은 작업 형태여서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으려고 했고 큰 기대 없이 얘를 한 번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영상 작업하면서 이제 담게 됐는데 생각보다 땀이 적으신 분들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땀이 너무 크신 분들한테는 이 사이사이에 꿰맬 때 부분이 좀 많이 벌어짐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에 보시면 형질을 이제 빼내야 되는데 뒤에도 이렇게 좀 깔끔하지는 않아요. 한번 뒤에를 따볼게요. 핀셋이 있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이래서 조금 필트를 많이 하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. 얘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은 다림질로 좀 한번 눌러줘야 될것 같아. 끝부분에. 근데 이제 가운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저랑 성향이 좀 맞지가 않아요. 딱지 작업이. 그래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의 경험의 차이는 확실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림질로. 이렇게 롤러가 있으시면 롤러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가운데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없어요. 없네요. 근데 이제 끝부분에는 좀 벌어짐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접으셔가지고 다림질 지금 제가 다리미가 세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롤러 같은 걸로 살짝
눌러주면서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저는 얘를 형질을 다 빼고 다림질로 싹 한번 해줄 거예요. 근데 이제 요 아이를 작은 소품에 이용해서 얹어가지고 아플리케를 할 거라 끝은 이 부분이 이렇게 너풀거려도 겉에 기준선을 일반 아플리케 하듯이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바닥지에다가 그 선에 맞춰서 아플리케를 할 거라 이렇게 끝부분은 지저분해도 신경 쓰지 않고 마무리 작업할 때 얘를 싹싹싹 넣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. 다음 시간에 소품 만드는 영상을 간단하게 담아 볼게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만. 어떤가요? 괜찮나? 아, 여기가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